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부르시면서 다니엘 철야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마음이 있을 때에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거울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생명의 물일세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그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등등이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결을 받으시고서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서로 사랑하라 찬양드립니다. 기도인 賛美 集 161番 世の塵にまみれてです。161番です。凡人世상을만나우리할일이무엇인가우리할일이무엇인가믿음과소망과사랑중에믿음과소망과사랑제일은사랑이라제일은사랑형제여서로사랑하자형제여서로사랑하 자, 우리서로사랑하자사랑의주님계명지켜사랑의주님계명지켜힘써서사랑하자힘써서사랑하자하나님은 곧 사랑이요하나님은 곧 사랑주예수님도사랑성령받은자큰증거는성령받은자큰증거온전한사랑이라온전한사랑이라형제여서로사랑하자형제여서로사랑하 자우리서로사랑사랑의주님계명지켜사랑의주님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을 항상 오래 참고 사랑을 항상 오래 참고 또한 참으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시기하지 자랑하지 아니하네 자랑하지 아니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 교만하지 또한 무례히 행치 않고 굳지 않고 자기의 의를 굳지 않고 성내지 않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힘써서 사랑하자
使徒信条によってダニエル祈祷会を始めます。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て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黄泉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よみがえ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賢い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至る者とを裁きたまま、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行動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とこしえの命を信ず。アーメン。一日を振り返って悔い改めるために祈ります。저희들함께하루를돌아보며또기도할수있게축복해주심을감사드립니다。우리의삶속에아버지를생각하며받은바은혜와사랑을생각하며아버지하나님과교통하며기도할수있는이시간이너무나감사합니다。그런하루를살아가면서내뜻과내생각가운데나를주장할거나또더섬기지못하고사랑하지못하거나불편하며내가말을끊거나상대의말을내가먼저말하고나아버지했던모습분들을잊지아니한지요。더배려하고섬겨야하는데상대의마음이되어줘야하는데더최선을다하여하루하루의삶을살아야하는데그렇지못했던시간들을잊지아니한지요。떠올려주시고기억하여더변화와생명으로나아지게하여주옵소서。내게아직부족한부분이있다할지라도기억하고기도하고기억하고기도해나가며어찌아버지에게더온전하고아름다우심으로기뻐하심으로나아지지않겠는지요。우리의삶이그러한바되게하여주옵소서。성령의도우심과아버지하나님의은혜와능력가운데나마다새롭게온전히나아진바되게하여주옵시고그래서이렇게부족한것을발견할때마다불같은기도성령의감동가운데기도하며그래서더온전하고아름답게나아진바될수있게도와주옵소서。오직진리의말씀만이기준이되게하여주시고내입장내상황이기준이되는것이아니라내가만들어놓은자아가기준이되는것이아니라아버지말씀가운데떠올려보며비추어서진리로분별하며더온전케아름답게아버지기뻐하시는모습으로나아진바되게축복하여주옵소서。감사하고우리주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예수그리스도의미나によって祈ります。원수막이사탄물리치는기도드리겠습니다。妨げる勢力を退けるために祈ります。원수막이물리치는기도드립니다。성령의감동과충만함으로중심을다해기도하며간절히사모함으로기도하기를원합니다。너무나간절합니다。습관을쫓아중심을다한기도사모함의기도로아버지께드려져서내기도함이늘아버지원하시고기뻐하시는기도가되게하여주옵소서。내뜻된대로내가하고싶은대로하는기도가아니라성령의감동감과충만함으로아버지하나님의은혜와능력과충만하심으로지키시고인도하시며함께하신시간되게축복하여주옵소서。이하시한방향을들었고저건더멍이사탄들아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오늘물러갈지어다아버지충만함과은혜와아버지함께하심으로기도하게하옵시고마음과뜻과정성을다해간절히사모함으로기도할수있게도와주옵소서。저희들이드려지는모든시간들이더집중하고간절이것이무엇인지를궁금하며떠올려서그렇게기도하여서더아버지간절한교통하는기도가되게충만한기도가행복한기도아버지기뻐하심의기도로올려드릴수있도록축복하시며함께하여주옵소서。원수막이사탄방해지도틈타지도못하게함께해주옵소서。감사하고우리주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기도합니다。예수그리스도의미나によって祈ります。감사하게도드리시겠습니다。感謝の祈りを捧げます。감사합니다。하루의삶속에눈을뜨며길을걸으며아버지오늘은예쁜무지개를보며또감사했습니다。오늘은하루를살아가며사람들을만나며그안에서작은소소한일들속에감사와기쁨으로아버지하나님을떠올리며받은바은혜와사랑을떠올리며이렇게하루를보낼수있게하심을감사드립니다。아버지순간순간에내가홀로있는것이아니라늘나를바라보시며믿어주셨고선을선택할수있도록도와주시는성령의도우심과인도하심가운데이길들을인도받아갈수있음이너무나감사합니다。또위로부터세인과능력가운데붙들으시며아버지의사랑가운데붙드셔서그모든것들을아름답게지킴받고인도받아갈수있도록축복하시며함께하여주시기를원하나이다。아버지하나님의사랑과은혜가운데그선하시고기뻐하신뜻가운데아름답게달려간바되게하여주옵시고하루에눈을뜨고길을걸으며사람의만남과아버지드려지는모든시간이오직감사로기뻐하심으로드려지는시간이되어질수있도록축복하시며또다니엘처럼기도로드려집니다。기도할때성령의감동과충만함으로기도하며아버지원하시고기뻐하시는기도로드려질수있도록축복하시며함께해주옵소서。오늘수업에드렸던말씀들도
떠올리며 또 창립의 행사에 있었던 시간들도 그냥 은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떠올리며 그 감사의 것들 하나하나를 행사가 있고 창립이 있기까지 만민과 이루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모든 시간들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더 기도하는 나라 정치 경제 각 분야들이 안정되어지며 세계 정세가 많이 어렵고 전쟁과 기간으로 많이 어려움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며 함께 계시고 그 중에 선한 심령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그 길을 아름답게 인도받아 나가며 이 어려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을 쫓아 육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선한 심정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여서 믿음으로 나오고 구원으로 나와지며 신앙 안에 나와질 수 있는 복된 그런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 모든 시간들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하며 안정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개인 기도를 들어가 찬양하고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궁금하셨을지 아니면 그냥 지나갔을지 모르겠는데 당회장님께서 등산하실 때 마지막 정상으로 올라가실 때 그 영상을 누가 찍었을까요? 생각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요 정말 사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정상을 찍으려면 어디서 찍어야 돼요? 멀리서 찍어. 조조니 아가라이타 도키니 どうやって撮影されたと思いますか? 이성희 장로님이 반대편 산에 가가지고 반대편에 가서 낭 떨어지 막. 그러니까 지금 이 산보다 더 먼 곳에 서가지고 사진을 찍으셨어요. 또は別の頂上に乗って動画長先生を撮影したそうです。 그 사진을 찍는 모습도 너무 멋있으셨대요. 오히려 가시는 이 길보다 더 어려운 길일 수도 있는 그런 곳에서 최고의 작품이 나오게 찍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가 조선생가撮られた頂上よりも高いところだったので登るのがもっと大変だったとは思います. 당회장님께서는 인도 성회를 하시는데 원장님은 이곳에서 보니까 막 바람 불죠. 막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니까 막 금식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그 인도 성회 첫날 비가 오므로 더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축복된 성에 기도인처 선생이 정말 최고의 인원의 성회를 이루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당회장님과 또 모든 팀들이 있었지만 기도하신 원장님과 금식하며 함께 도왔던 마민의 성도님들이 함께해서 마민의 42주년 있었죠. 도카이초 선생이 찾아 오라래를 내가 기도인처 선생이와 세토의 미나산의 이노리가 왔다는데 그런 또 일꾼들이 많이 있으니까 創立42周年 行事も 働き人の方々奉仕をする方々がおられたので42年と終わらせることができました. 만민과 함께 수고하신 분들 42년간 멋진 영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고 또 생각이 또 감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찍기까지 또 카메라 촬영을 할 때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만민의 일꾼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공간 안에서도 행복하게 働き人が 그려보면서 나도 지금 이 시간들을 더 감사로 행복을 갈 수 있도록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それでは賛美をして祈りに入りましょう. 기도인 賛美集の 159番 井戸端の女のようにです. 159番です. 하늘 영신 내게 채워 주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남기길 수 없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신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102番
主よ我が願いをです。102番です。主よ작은내소망을무릎꿇고바랍니다무릎꿇고바랍니다나의죄를회개하니나의죄를회개하니내모든죄사하소서내모든죄사내가주를따를래요내가주를따를래요주님만을섬길래요주님만을섬길래요나의맘을받으소서나의맘을받으소서創立42周年まで守ってくださった神様に感謝しながら変えられるために祈りましょう。個人の祈りです。創立42周年まで아버지하나님께서지키시고함께해주심을생각할때너무나감사합니다한사람한사람이너무나값지고보아였나이다목자님의말씀이있었고지금은당회자님의주옥같은말씀이있어그말씀으로만민이있나이다아버지한주한주를지내그자의말씀을증거하셨고말씀을준비하셨습니다그영적인의미와뜻을이루기위해서목자님은기도하고기도하고기도로사셨나이다당회자님도그말씀을풀어주기위해서어찌하면
쪽편 말씀으로 또 아니면 어쩌면 제목 설교로 어찌하면 10분 설교로 각 분야 분야에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도님들에게 더 어찌하면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에게 살아계신과 권능의 역사를 전할까 하셨나이다. 많은 교회들이 안주하고 멈춰있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며 권능으로 성경이 참인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증거지에서 달려왔나이다. 찬양팀 무용팀이 있어 마음껏 아버지께 영광 올렸고 무용으로 찬양으로 아버지 기뻐하심으로 드려졌나이다. 그 찬양을 들을 때 힘이 되었고 힘이 났고 가사가 감동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으며 그 찬양을 준비하기까지 많은 드레스를 준비해야 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안무를 잡고 노래를 준비하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을 연습했고 준비했고 기도하며 이 모든 시간들을 달려왔나이다. 아버지 당회장님께서 그 영상을 아버지께까지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사모함으로 간절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 시간들을 달려오셨지만 돕는 일꾼들은 먼저 답사를 가했고 장소를 섭외를 했고 또 그것을 사진 찍기 위해서 각 분야 분야의 포지션과 그림 하나하나를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이뤄가고 또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곳이라도 그곳을 찍기 위해서는 더 어려운 곳에 가서 절벽 같은 곳에서 그렇게 또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가고 이뤄감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이 나와진 것을 봅니다. 만민도 그러했나이다. 이 지금까지 기도가 원장님이 기도의 삶이 있었고 목사님께서 말씀 풀어주셨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풀어가시는 당회장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각 분야의 기획실과 또 비서실과 또 각 부서들이 있어 그 부서들이 또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사무국 교무국 각 부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품으며 함께왔나이다. 예능위원회 산행 행사를 위해서 기획하고 그 프로그램을 짜고 해외 또 그 외부 업체들과 선정할 그 업체들과 함께 일을 하고 리허설을 하고 장소를 섭외하고 준비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왔고 노력했고 훈련하였음을 만들어 왔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저희들이 한번 한 번의 공연이 더 실력 있게 되고 더 프로가 되어지며 성도님들 마음의 기쁨과 감동과 은혜로 행복으로 이마에 역시 만민이다. 만민은 이루어지라고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그냥 등산이 힘든 곳이라고 생각했나이다. 등산을 하면 참 많이 힘들지. 그러나 산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정상의 아름다움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수고로움 뒤에 사람이 볼 수 없는 올라가지 않고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있지 않아야 될까. 그는 당회장이 말씀하십니다.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나이다. 우리는 도전할 것이나이다. 세상을 향해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례해 가기 위해 우리가 달려온다 하였으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불같이 기도하고 죄성을 뿌리뽑기 위해 내 마음을 찢으며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많은 것들이 더디었고 그렇게 이루지 못했던 거 이제 갈 것이나이다. 기도가 달라질 것이며 신령과정 예배하며 말씀이 기준되어 부족한 나를 발견하며 변화되며 생명으로 나아질 것이나이다. 만민이 42주년이기까지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한 아이다. 지역장, 조장, 구역장님들이 있어서 어려울 때 도왔고 마음을 함께했고 힘을 실어줬으며 따뜻하게 바라보아주었고 아버지와 조회장님들이 또 신방을 해주었으며 각 분야의 일꾼들이 여선교회, 남선교회 또 아버지와 선교회장들이 있고 아버지의 연합회 임원들이 있으며 각 파트파트리들이 그렇게 각자를 도와서 마음을 함께하며 바라봐주고 힘을 실어주며 행사를 짜고 기획하며 준비해 나아가며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고 이루었었나이다. 이제 다음 성전에 가서 성가대 갔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나이까. 지금도 삼바고 삼바나 이제 모든 것들이 정비가 되고 준비되어 아버지께 영광을 올 때 얼마나 큰 감동과 행복을 이룬 우리 만민은 아버지 하나하나가 너무나 감동이고 사랑이며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의 사랑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었나이다. 사모하고 삼았나이다. 주신 사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기쁘고 행복했으며 충만하게 달려올 수 있었나이다. 이렇게 42주년이 있기까지 만민을 지키시고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며 이 도약을 통해서 마음껏 무수한 아버지 영광과 열매와 축복으로 이루시며 나타내실 그 모든 섭리들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마음껏 영광받아 주옵소서. 마음껏 만민을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당회장을 통해 이루어 주옵시고 돕는 일꾼들의 오직 만민에 순종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이루어감을 보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아버지 등산을 하는 그날에는 비가 많이 오시는 날이었고 서울 전역과 전국에 비로 가득한 날이었나이다. 그리고 아버지여 그 아버지 등산하는 그 산은 비가 많이 온다 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상을 보듯이 비를 볼 수 없나이다. 아버지 마지막 영상에 안개가 지우는 그것도 너무나 멋있는 영상으로 나왔으며 비를 볼 수 없었던 것은 분명히 다른 곳은 비가 오는데 그곳은 비가 오지 않게 좋은 일기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너무나 조명 하나하나까지라도 아버지 영상 하나하나까지라도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가장 최상의 날씨로 아버지는 이루셨나이다. 매 만민의 행사마다 그러셨나이다. 만민의 시간마다 그렇게 아버지는 최고의 날씨로 최고의 일정으로
함께 하셨고 수련회가 그러했고 창립이 그러했으며 모든 시간을 회가해 볼 때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아버지의 관심이었고 아버지 바라보심이었나이다. 마미는 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바라보신 가운데 이렇게 평안했고 이렇게 행복하며 충만하게 달려있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42주년을 맞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또 43주년이 되며 저희들이 도약해가는 이 모든 시간 속에 오직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크게 놀랍게 성장할 이 모든 시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나이다. 이제 시작이오나 아름답게 이룰 것이며 온전하게 이룰 것이며 아버지의 기뻐하심으로 드려질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하나이다. 기뻐 받아주시오며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앞서가는 일꾼들과 또 목자님의 당회장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이루는 많은 일꾼들이 더 하나 되어 순종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주고 능력 주시며 그 수고와 그 애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흐름적으로 함께 하시되 더 지혜를 더하셔서 더 실력이 향상되며 더 발전되어지며 더 아름답게 열매로 영광으로 축복으로 나와진 바 되어질 수 있게 함께 해주소서. 만민의 성도님들은 사명을 너무나 사모하나이다. 너무나 소중히 여기나이다. 그 사명을 통해서 더 충성할 수 있었고 그 사명을 통해 더 기도할 수 있었으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변화와 생명으로 나올 수 있었나이다. 이제 이 모든 각자의 맡겨진 사명들의 소중한 기억이어서 아버지 참으로 이 사명을 통해서 마음껏 내가 난 안 보이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아니니까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던 그 모든 감당을 통해서 만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방법 청소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각 분야의 봉사 방송 장비를 더 점검하고 또 각 분야를 점검하여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각 분야에 봉사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의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기름 종으로 축복하시며 항상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예배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들었나이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말씀을 정리하고 정리하며 아 이것은 목자님께 향하신 말씀이요 이것은 당회장님께 향하신 말씀임을 느끼고 느꼈나이다. 오직 아버지만을 생각하고 상주신을 바라보며 새삶의 소망에 가득하시게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 새삶의 소망에 가득하게 어쩌면 우리 만민의 성도들을 새삶으로 인도할까 하는 애타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셨고 기도해 주셨으며 품으셨나이다. 하나도 잃지 아니하기 위해서 따뜻 눈으로 바라보셨고 품으셨고 함께하셨나이다. 아버지 모세의 사역 하나하나를 성경을 다시 회고해보며 말씀을 정리해보며 아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신의 생각을 하며 자기를 돌아볼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아팠을까. 그래도 또 손잡아주고 바라봐주며 내가 생명이 내 아버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선한 모습 그 온유한 모습에 아버지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아버지는 선한 사람을 만나면 그 선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축복하셨으며 늘 함께 하시는 증거를 권능으로 사랑을 보이셨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세를 대면하여 보셨고 직접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 만나지 않으셔도 모세는 직접 만나셨고 바라봐 주셨나이다. 아버지 만민을 그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회장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너무나 기쁘게 바라보셨고 너무나 흐뭇해하셨으며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나이다. 영혼들을 사랑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아버지 나라만 바라보는 그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나 기뻐하셨고 행복하게 바라보셨나이다. 어쩌면 더 성결을 향해 달려가며 더 많은 영혼들이 세밀사를 향해 달려갈까. 어쩌면 사명을 감당하되 현 환경과 육을 바라보며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상주실 일을 바라볼까.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모습들 하나하나 아버지 감동과 아버지의 사랑이셨음을 느끼고 느끼나이다. 이제 만민이 그렇게 갈 것이나이다. 더 함께 갈 것이나이다.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어질 것이며 더 마음이 할례하며 환경을 바라보며 아니라 육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도 갈 거예요. 나도 세상에 갈 거예요. 고백하지만 그 고백은 행함이 나와야 하나이다. 불같은 기도가 내야 되며 자신을 발견하여 자기를 깨트려야 하나이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다 했으면서도 일하고 나서 힘들어서 불편하고 내 생각이 달라서 부르고 편하고 저 사람이 힘들게 말하니 불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참 선은 내가 충성되어 열심히 일하고 내가 섬기고 낮아지고 내가 없어지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충성하였다 할지라도 헌신하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수 감사하나이다.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하고도 지적을 받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있다면 내가 부족한 것이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변화되어 더 온전히 나와지겠나이다. 더 아름답게 나와지게 이것이 무익한 종이나이다. 아버지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세가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며 상주신을 바라본 것은 자신의 부족을 채우고 채웠나이다. 모세의 유약한 마음도 부족한 마음들도 40년 연단의 시간을 통해 철저히 비
일곱이 아버지 왕자로서 권세를 누리세 쓰지만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그 길을 바라보지도 않았으며 그 길을 사모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광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으며 그 사명을 귀히 여겼고 행복하게 돌아가고 싶다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며 행복하게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나이다. 우리도 그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인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애매하는 말을 듣고 그 사명을 당면 감당하면서 나에게 부딪히는 사람 부딪혀 오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도이까. 감사하나이다. 그것을 통해 내가 더 큰 그릇이 되며 큰 나무가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아버지 기뻐하심의 시간들이 되어질 것이나이다. 어떤 일꾼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만이 하나님 일은 하되 그러나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성을 하자 하고 싶지 않고 저 사람은 피하고 싶다. 나 저 사람은 바꿔달라. 저 사람은 싫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나이다. 주의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겨지고 낮아지는 것이고 함께 품어가는 것이나이다. 더 깊고 커지고 낮아지고 바 되게 도와주옵소서. 위로부터 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선 가운데 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나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길 원하나이다. 날마다 깨트리게 하옵소서.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안주해있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잘하고 있다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새 사람을 바라보고 상주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고 자기 모든 아버지의 연단을 통해서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자신을 깨트리고 비우며 변화시켜가는 것일진데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하여 발견되는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알고 내가 틀린 것도 아닌데 이것이 하기 싫을 때가 있나이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나이다. 그러면 더 무릎 꿇게 없어서 더 기도하게 없어서 더 낮아지게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정말 변화되어 더 온전하게 나와지기를 원해. 내 자아가 내 의가 내가 옳다는 이 마음들이 이것이 옳고 내가 맞다는 마음들을 비우고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대를 바라보고 어쩌면 상대를 살릴까 상대에게 힘을 실어줄까 상대를 도와줄까 아버지 선진들이 자기가 억울한 말을 들으며 시비시비기를 가리고 내가 맞다 내가 틀리고 너 이것이 맞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하더니까 묵묵히 그것이 아버지 참으로 묵묵히 그것을 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보고 계시기 모세가 얼마나 아버지 백성들이 그렇게 선을 행하고 권능의 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아버지 대면하여 보는 모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모세에게 당을 짓고 자기네가 더 높아지려 하고 누가 더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 누가 더 오르냐 보자 할 때 아버지와 모세는 아버지 그 모든 권능에 있어서 아버지와 겸손하였고 낮아졌으며 그 모든 권세에서 불편하고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들을 사랑하러 아버지께 매달려 기도하는 마음이었나이다. 아버지 언제까지 저들이 이러니까 어떻게 하리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의 마음이 되었고 그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마음이었나이다. 아브라함의 그 온전한 선 가운데 가족들을 만나고 주위 사람들을 만날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나이까. 사라를 볼 때 어떠했으며 아버지의 참으로 자녀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나이까. 그런 아버지께 구하고 구하였나이다. 가족들을 위해 구하였고 자녀들을 위해 구하였으며 아버지 나라를 위해 구하였고 아버지 대신 구하되 그러나 모든 것 하나하나의 정도 가운데 정확히 진리 가운데 진실과 선 가운데 이름을 보나이다. 아버지여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아버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으로 행하며 말씀 가운데 달려 나아가며 드려주고 드려진 바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소식을 먹으며 취할 수 있는 것과 광야에서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과 무엇을 선택하겠나이까.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이 길이 세세매 가는 길이고 나를 깨트리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일진데 너무나 감사하나이다. 상주신을 바라보기에 종교의 소망이 있게 애매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억울한 상황을 만나고 애매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부족을 발견하고 나를 인정 정하며 깨트리나이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길이 좁고 협착한 이 길을 통하여서 더 아버지가 원하시는 마음과 분명히 깨어지면 내 마음은 더 커질 것이고 깨어지면 더 깊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큰 나무가 되어질 것이나이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모습이 되게 도와주길 원하나이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옳다 내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떠올리며 피우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참으로 욕과 같은 모습
모습 있지 않은가? 내가 요외 친구들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는가? 얼마나 현란하게 상대에 자기가 알고 내 작은 지식을 가지고 상대를 아버지 시적하고 내가 옳다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뒤우러 아버지 그렇게 하고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이 깊으신 아버지의 선과 사랑이 비춤을 때 너무나 작고 작은 마음이 아니며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나이다. 내 모습은 그러니 아니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장이 내 상황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상대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 아버지 진리의 마음 선사랑의 마음 극률이 여기는 마음 살리는 마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꽁함을 가지고 불편함을 가지고 그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면서 계속 불편하고 서운해하고 감정을 가는 사람도 있나이다. 이것도 빼내야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 말하고 말하나이다. 이것은 힘들게 했고 이것은 이러하고 이것은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나이다. 그것도 빼내야 할 것이나이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으며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지네 내가 누구에게 그것이 말해야 되겠고 알아야겠고 그것을 설명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되고 무릎 꿇으면 되고 그래야 나를 더 하나님 보시기에 깊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꿔가면 되는 것이나이다.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신데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선택이 아버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너무나 감동과 감동이 되었나이다. 아버지 앉을 때도 누울 때도 길을 걸을 때에도 아버지 내가 무의식 중에 차 안에선 차 밖에선 아버지를 사랑하여 찬양하였던 것 하늘을 보며 무지개를 보았고 구름을 보았던 것 우리 마민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무지개를 생각하였고 아버지를 생각하였고 아버지를 감사하였고 하늘을 바라보였나이까. 자연만 봄에 내 새싹을 보면서 아버지께 감사하였나이다. 여름에 무더위 속에서도 아버지께 감사하였고 가을에 맑은 하늘에 늘쁜 구름만 보아도 아버지를 생각하였나이다. 그 아버지 앞에 더 성결되기를 원합니다. 악은 말하다 벗어버리고 흠도 없는 아버지와 같이 너무나 고우신 내 목자님 같이 너무나 고우신 당회장님처럼 그렇게 곱고 고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찔러도 아픈 것이 아니라 그를 감싸주려 하였고 찌른 것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모습.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찌르면 아팠고 아프다고 나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다라고 그것을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철저히 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싸 안아주면 내가 상대를 위로해주고 그러고 덮어주면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깃드는 것인데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아버지 나를 도우시며 함께 해주셔서 더 큰 마음이 되고 더 넓고 깊은 마음 아버지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주의를 선택하며 아버지가 뜻이 무엇일까 선이 무엇일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강권처럼 내 마음을 주관하시며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중원보나 있고 잡는 가운데 기도했고 내 시간들이 너무나 흐트러지게 보내는 기도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회장님께서 아버지 올해부터 시작부터 얼마나 중심을 다해 같이 기도해 주 그것은 우리 성도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40년을 아버지를 만난 때부터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로 살아오셨나이다. 중심을 다해 기도했고 습관을 쫓아 기도했으며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향이 이제는 만민을 함께 모아가고 계시나이다. 아버지는 우리 만민이 다 그런 기도형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기도해야 세례 삼매가 악을 모양에다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간절함과 그 사모함의 기도를 통해서 죄성이 다 들어가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더 선한 마음, 더 깊은 마음, 사랑의 마음,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아버지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당회장의 마음을 주관하셨고 그래서 만민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렇게 절하여 임하며 우리가 내가 아직 그 기도형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회장이 우리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나이다. 그런 아버지께서 지금은 은혜를 주고 계시나이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도하며 불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시며 중심을 다한 기도 정말 사모함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 내 죄성을 태버리고 아버지 내가 버리기에 애타고 힘써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어찌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겠는지요. 내가 아직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 이것을 버리고 정교의 소망 세상의 생활로 채기를 원합니다. 의해 주리고 목마르며 애타한 자를 내면 어찌 아버지는 위로해 주지 않겠는지요. 아버지의 위로는 그 사랑을 주시는 것이나이다. 아버지의 위로는 그 선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나이다. 변화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변화되기 원하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읽은 그 마음 안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악한 것 같지도 않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저 사람이 실나서 그렇지 내가 먼저 다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날이 있더니까 진리에 비춰 이것이 얼마나 악인지 누가 찌른다고 감정이 나고 누가 찌른다고 불편함이 나면 그것이 얼마나 악인지요.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 모습인지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에 비춰 철저히 주님은
누가 찔러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나이다. 오직 선과 사랑만 나왔나이다. 오직 희생과 눈물, 영혼을 위해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었고, 오직 아버지 나라, 아버지 채찍에 맞아 돌에 아버지 십자가에 치시며 옆구리에 창에 찌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손에 못에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는 것이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나이다. 그 마음을 닮아 우리가 더 좋은 천국 세상에 소망에 갈 수 있는데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누가 나를 찌르며 저 사람이 나 찔렀어요 하고 불편했나이다. 힘들었나이다. 나는 선만 행했는데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내가 감정을 가졌나이다. 아버지 어찌하리까 어찌하리까 나를 도와주옵소서. 철저히 비우고 비우고 비우기를 원합니다. 내게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여 나의 친구여 내 옆에 있는 나의 아버지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 여기 자랐고 내가 솔직히 여기 했고 내가 함부로 생각하였고 함부로 말하였나이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오냐고 오냐고 오냐요. 아버지 아버지 어린아이들까지 백만의 장수들을 아버지 그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그 마음이 되었고 그 입장이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마음에 살피고 살피고 다 아버지 이해하고 사랑하고 바라봐주며 품을 수 있는 마음 얼마나 깊고 크고 아름다운 마음이 될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목자님을 뱀당해자님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도 이해하고 저 사람도 이해하고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지. 그가 얼마나 힘들까. 그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저렇게 바라보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나이다. 그러나 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기도로 영혼들을 품어가니 아버지께서 이로부터 신 마음 근본 그 마음으로 이루어가심이 아니나이까. 처음부터 그 마음이 이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 넓어지고 깨어지고 기도하며 그렇게 이루어가심이 아니더이까. 우리는 목자를 보았던 것처럼 당회장님이 그런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나이다. 너무나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길 원하나이다. 모세의 마음처럼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고 성주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연단의 시간에 연단이 힘들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우리가 새 삶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딸 텐데 새 사람 내 집이 3천층이 아니라 새 사람의 내 집이 지어질 텐데 그걸 생각하며 이 땅에 무엇이 어렵다며 힘들다겠나요. 새 사람 천국의 전사들이 집을 짓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며 그래서 아름다운 새 삶의 내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지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우시서 새 사람이 내 목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가 더 날마다 날마다 변화와 생명으로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주신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한다였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나이다. 아버지 바람을 보면 아버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냐도 바람이 불면 시원한 것을 아는 것처럼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바라봐주시며 너와 함께 하심을 보며 느끼고 느끼나이다.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게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달려나가며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인 賛美集100番死ななければならないならです。100番です。나를드리는순간아버지의그신속이강하게물드시죠. 수많은믿음의선배들 주를 위해 사라져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기쁨의눈물보며내게만하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 아버지의 크신 강하게 손이 흔드시죠. 강하게 흔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아줘.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고 갈 길을 모두 바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특별유사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말하니 주를 사모하 모든 자에게니라. 주여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능력 받기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세레노미타시도 히노박테스마우키를 이노리오스마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면 더 얼마나 아버지 충만하며 감동 가운데 연결을 들어가고 깊은 선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도우심의 기도는 내가 피곤하다고 졸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피곤하였으면 더 충만해지고 더 뜨거워지는 것이나이다. 성령의 도우심의 기도는 내 안에 죄성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의 기도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행복하고 충만하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것이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느낄 수 있는 것이나이다. 아버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해야 하니까 억지로 피곤한데 그냥 그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하여라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회장님께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선한 향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과 그 향의 기도를 들으며 너무나 감동이 될 때가 있나이다. 그 향을 보며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며 너무나 감동이 될 때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선한 사람의 아버지를 사랑하며 중심을 내 아버지를 찾는 사람들의 향을 받으시나이다. 불편하고 힘들고 서운하다가 아버지 사랑이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기억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이 말씀을 행하면서 아버지 사랑에 고백하는 그 고백의 향과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여러 명임을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감동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나이다. 우리의 다니엘 철화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하며 감동과 기뻐하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신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각 속에 잡념 속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그냥 아버지 녹음기를 틀은 것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 능력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 아버지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도 영의 기도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기도로 올려드린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 알리시미에게 노래 알리시마라 내 기도 알리시마라 노래 노래 알리시마라 노래 나의 환희 알리시마라 노래 노래 알리시미와 노래 노래 알리시미와 노래 노래 알리시미와 노래 노래 알리시마라 노래 노래 알리시마라 노래 노래 알리시마라 노래 노래 알리시마 나의 환희 노래 알리시미와 노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께 드려지는 이 모든 간구와 기도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행복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감동이 너무나 깊고 크며 맑은 물이 흐름같이 아버지께서 복보수같이 흘러주시는 사랑한다는 말씀과 아버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소망 내가 눈물로 아버지께 올려드렸나이다. 변화되고 싶어서 올려드렸고 아버지를 담기 위해 또 선진들의 모습을 당회장님과 목자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는 내 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와 내가 애타는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며 할 수 있다는 위로와 할 수 있다는 감동과 아버지와 성령의 불로 맑은 물로 나를 씻기시고 씻기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더 아름답기를 원하나이다. 더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더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묵묵히 그 길에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누구에게 말한다 해서 내 마음이 위로가 되니까 풀리나이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감동과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과 능력 가운데 양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의 일들에 이럴 때 위로부터 주신 아버지의
기쁨이 아버지의 감동이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고 채움받아 여주일 수 있도록 주와 가심이 함께 하여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내 기도함이 내가 아버지 10년 전에 충만하였고 내가 아버지 10년 전에 충만하였으며 처음 뭐 아버지를 내가 처음 기도할 때 첫사랑의 은혜를 충만한 날가 아니라 오늘이 그러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시간이 그러기를 원하나이다. 이곳에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단일철회가 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가장 충만한 시간이요 가장 감동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목하시며 함께 해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로부터 신 능력과 은혜와 감동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중심에 대한 기도 불리 같은 기도 아버지 하나님 그 깊이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더 성의 단계를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멈춰있지 않게 없어서 내 신앙이 멈춰있지 않게 없어서 더 깊은 선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남은 하나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아버지 당회장님께서 사르밧과부를 말씀하시며 그것이 얼마나 깊은 선인지 말씀해 주실 때 알았나이다 느꼈나이다. 그렇지만 그 경지 그것과 내가 얼마나 차이가 있더니까 사르밧과부는 한번 먹고 남은 것을 주면 아버지 자기는 이제 아버지 생명 같은 그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주관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엘리야의 말에 온전히 아멘하고 순종하여 그것을 내어주는 것을 보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나이다. 아버지여 그 선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선한 것인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인지를 들었나이다. 은혜로 끝나지 아니하게 없어서 은혜로 끝나지 아니하게 없어서 내가 선진을 바라보듯이 내가 일년을 바라보듯이 내가 당자를 바라보며 내가 사랑하는 분들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그 말에 순종해드리고 맞추어드리고 함께 이루어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겠나이까. 아버지의 나라와 뜻들의 이룬바되게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사랑이 있을진대 힘쓰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선을 그 사랑을 그 아버지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마음을 아버지 영적 장수 옆에 많은 아름과 불과 아버지의 예정으로 많은 영적 장수들이 돕고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그런 영적 장수가 되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만민을 통해 이루신 섭리와 뜻들을 돕는 장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더 능력의 기도 불같은 기도 아버지 능력을 끌어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아버지 보았나이다. 당장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며 성령의 불을 끌어내리며 빛을 끌어내리며 아버지의 손으로 그렇게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 그것이 권능의 역사로 치료의 역사로 나타나지만 또 마음을 할례하며 죄성의 뿌리 뽑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로 아버지 한 번의 기도가 그 시간뿐 아니라 계속 시간 다니엘처럼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며 다니엘처럼 기도에 그 시간에 빛이 임하며 아버지 마음의 중심을 다한 기도로 그 기도가 바뀌는 것을 보여주셨나이다. 그렇다면 오늘이 그러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이 그러한 바 되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기도 선하고 감사한 기도를 올려드린 바 되게 도와주시길 원하나이다. 이 시간이 너무나 사모되나이다.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나이다. 아버지께 올려드린 이 감동의 기도가 아버지께 올려드린 이 선한 고백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나이다. 아버지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를 담기에 기도하는 마음의 성도들을 보옵소서. 죄를 바라보서 버려버리며 더 말씀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더 성 가운데 나기 애타고 간절히 아버지 성령의 도우신 건데 불세를 받고 불성령을 받아 충만하게 달려오기를 원하는 마음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며 받아주시길 원하나이다. 힘쉬고 능력 주옵소서. 갈 것이나이다. 아버지여 선진들이 가신 길을 갈 것이오 목자가 가신 길을 갈 것이나이다. 당회장님이 가고 계신 그 길을 따라 갈 것이나이다. 좁은 길을 갈 것이고 낮아질 것이고 섬길 것이나이다. 더 겸손할 것이나이다.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일 있고 억울한 일 따서 내가 억울했고 내가 애매했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더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바라봐주고 상대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더 변화되기까지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도와주길 원하나이다. 성경에 고운 사람들이 나오나이다. 그 결이 너무나 고와서 곱고 고운 사람들이 나와지나이다.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 너무나 곱고 고와서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을 드렸던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도와주옵소서. 내가 거칠고 내가 둔탁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찌르면 찌르고 아버지 불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곱고 고와서 감싸 안아버리고 품어버리고 너무 오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보나이다. 목자님이 그런 것을 보았으며 당회장님이 그 길을 가고 계심을 보나이다. 홀로 그리하지 않냐게 하시고 우리도 그런 선과 그런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들을 닮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변화되고 싶고 더 온전히 아름답게 나와주고 싶으니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위로부터 아버지께 보시는 복보수 같은 불이 빛이 우리 안에 들으시며 성령의 불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변화와 생명으로 나아지게 하옵소서. 나를 맑은 물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내 죄성들을 태워주옵소서.
없어서 고운 말 선하고 덕 있는 말 살리는 말이 되게 없어서 힘을 실어주는 말이 되게 없어서 아버지 상대가 아파서 아프다 하면 아버지 왜 그렇게 아프다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실어주고 손잡아주고 바라봐주며 기다려주며 그렇게 아버지 아버지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 고운 마음으로 이루고 이뤄가게 도와주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없어서 선진들에는 아버지 그 삶을 아름답게 아버지께 올려드렸나이다. 선하고 곱게 올려드렸나이다. 너무나 그 고백에 그 향이 너무나 아름답게 올려드렸나이다. 이제 만민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향이나이다. 아버지께 올려드릴 고백이나이다. 목자님이 당해 멋진 아버지의 사랑 향으로 선한 향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있는 곳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기뻐하심으로 맑고 아름다운 향 선하고 고운 향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낮아지고 두루두루 살피며 두루두루 살피고 마음을 함께하되 누가 아버지가 나를 다 보고 계시니 누가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애매하게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며 아버지가 기억하시오니 감사 감사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 가운데 빛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더 빛 가운데 나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더 선과 사랑 가운데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과 은혜로 성령의 불러불러 성령의 불러불러 이로부터 능력과 은혜와 불이 많은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많은 시간이 될 수 있게 내가 태워버리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죄성들이 타들어갈 수 있나이다. 나를 주장하는 마음들이 타들어갈 수 있나이다. 내가 옳다는 마음 내가 상대를 더 들어주고 바라봐줘야 하는데 상대의 귀 기울여주고 상대를 살펴야 하는데 그런 저 되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당회장님은 어린아이부터 청장년까지 그 아이의 그 학생은 학생의 시험을 잘 보았는지 아이는 아이가 어떠한지 어때 아팠는데 기도받았는데 괜찮은지 그 가정이 이사했는데 잘 되었는지 얼마나 성도들을 살피고 살피고 짧은 시간에 그들을 살피고 살피고 살피며 그 마음이 되고 그런 동지가 되어주다니까. 목자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당회장님이 그러하심을 보나이다. 아버지 그러한 사람이 되게 없어서 성령에 불러 성령에 불러 잘하는 것 나라는 것을 태우시고 나라는 것을 태우시고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내 사랑으로 그 선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이로부터 신 아버지 성령에 불러 성령에 불러 성령에 불러 나를 태우시고 온전케 하시며 깨끗게 하여주시고 아버지도 온전히 아버지 기뻐하신 가운데 감동 가운데 아버지 가느다란 기도가 있나이다. 아버지 가느라게 올라가는 기도가 있나이다. 그러나 성령에 불러 충만하게 아버지 뜨겁게 올라가는 기도가 있나이다. 내가 아버지께 그렇게 뜨겁게 불과 같이 기둥과 같이 올라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으로 이로부터 신 아버지 능력으로 올라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기도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나이까.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일주일 뒤에 그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이 아니라 각종 예배가 있지만 또 기도 시간이 있어서 나를 발견하며 깨트리고 깨트리고 깨트릴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나이다. 내가 요셉 같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다니엘 같기를 원하나이다. 선진들의 모습과 같이 아버지 내가 그것을 불평하고 말을 전하려 하고 그것을 내가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바라봐주며 묵묵히 아버지가 내게 원하시는 뜻들을 궁구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없어. 요셉이 전하는 사람이었나이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고 기도하며 연단의 시간이 얼마나 잘했지요. 저복종시켜서 비고 비고 비었나이까. 낮아지고 낮아지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종으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겸비하게 아버지 뜻만을 향하였나이다. 그 눈동자가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그렇게 아버지와 교통하며 주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단일처럼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와 교통하는 기도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는 기도 아버지께 내게 원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낮아지리다 겸손해지리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다. 아버지 낮아지며 겸손하며 더 섬기는 사람이 되리다. 나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당회장님은 다 섬겨주시듯 어린아이부터 청장년까지 원장님도 또 아버지 가족들도 아버지의 모든 성도님들을 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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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지 아니하더니까 기다려주시 기고 섬기고 바라보지 아니하더니까 기다려주시지 아니하더니까 살펴주시지 않더니까 아버지 차가 너무 사택에서 교회까지 교회에서 사택까지 갈 때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성도들에게 인쇄해주기 위해서 바라보고 바라보고 바라보시는 분이나이다. 그렇게 내가 더 많은 성도를 살피고 바라봐주고 섬겨주고 눈을 맞춰주고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죄종이 되며 그런 예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더 변화와 생명을 나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신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심이 함께 해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더 간절한 기도, 선마음의 기도, 위로부터 신 성령이가 충만함으로 아버지 나를 변화와 생명으로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선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그 공간에 함께 기도하며 그 공간에 함께 아버지께 드려지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 해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독 가운데 기도함으로 매일매일의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 속에 잡념성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기도 시작부터 끝까지를 아버지께 정성을 다해 간절히 사모함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 위로부터 신 능력과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아니 아버지 주님 태어나서부터 아버지 33년을 어떻게 기도하셨겠나이까. 선진들이 응답받기 위해 그 응답을 끌어내기에 어떤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렸겠나이까. 내가 더 성결되기 위해, 내가 주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릇과 일꾼이 되기 위해 기도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 기도로 아버지께 쌓아지며 드려진 바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노미나 니오떼 이노리마스 아멘. 오직 순종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민산비 12번 です. 12번 です. 오직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까지 그 뜻을 이루기까지 눈물도 눈물의 깊은 간구 눈물도 눈물의 깊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네 아무도 헤아릴 수 없네 아버지 갖고 계신 아버지 갖고 계신 그 근본의 사랑 그 근본의 사랑 많은 영혼 살리기까지 많은 영혼 살리기까지 율과 애통의 사랑의 강구 그 율과 애통의 사랑의 강구 아무도 막을 수 없네 근본의 빛으로 성령의 불 같은 역사로 어둠을 몰아내고 공의로 빛을 지내 그 없는 아버지 아버지의 공간 찬양하십시오. 만민 산비 260번 です. 260번 です.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공간 엄청난 권능을 행하시네 그 공간은 아버지의 사랑에 행하시네 아버지의 사랑에 행하시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크신 권능으로 나타내 보이시네 아버지의 사랑이 나가신 아버지의 사랑이 나가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권능 아버지의 공간에 나타나는 엄청난 권능을 나타내 보이는 저의 사역이요 만민의 사역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온 천지 만물을 품으시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생사복도 주관하시사 우리의 병든 것 우리의 연약한 것들도 순간 치료하시는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누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는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이 권능이 필요하고 권능의 역사들을 통하여 참 믿음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아무도 믿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대로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인생들의 이와 같은 모습 그러니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육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으로 천국은 있을 거야. 그러나 또한 영원토록 사는 천국이 때로는 의심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교회 나가면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이 있기에 하나님을 주님을 부르며 또한 눈물을 흘리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면 또 세상을 짝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았으니 또 하나님께 나오면 민망하여 눈물을 흘리고 주님 사랑해요 기도하고 또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나 또 세상에 나아가면 내 죄악을 다스릴 수 없어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 또 민망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은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인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계명을 듣고도 아버지 계명을 알고자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힘들다 어렵다 하고 쉬운 말씀 바로 축복의 말씀들은 좋아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듣기를 좋아하고 주님 사랑해요 손들어 찬양하는 것은 즐겨하나 그러나 죄를 지적하는 것 사망에 이르는 죄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부른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아니하는 크리스찬들 어찌하겠는지요. 그들에게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을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하고 알리는 것이 저와 만민의 사명이 없나니 주여 그리하여 오늘 바이블도 또 이렇게 녹화하며 이 복음으로 또한 세상에 전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더 널리 널리 크리스찬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계실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또한 내세를 믿으며 그러하니 이따
일장의 짧은 인생 속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먹고 마시며 즐기며 그냥 주일날 교회 가면 되는 것, 내가 마음의 주님을 영접하였다라는 믿음의 생각을 마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라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것에 투자하는 것임을 아버지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는 이 제단, 그거 놀라운 권능 아버지의 근본의 공간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야겠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선과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가고 이루어나가야겠사오니 주여 더 변화의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더 깊이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의 양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목자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으로 아버지 또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오시는 양떼들입니다. 이들을 저희 마음 중심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는 불순종하는 이도 있고 그 가운데는 자기를 드러내는 이도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며 탓하는 이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은 아무리 선과 진리를 전하여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양떼들도 있게 나름이나, 그러나 그런 아버지 염소와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싫어하겠는지요?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들도 만민의 양떼를 한다면 변화될 것을 믿어주고 변화되기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이며 대신하여 중보를 쌓으며 대신하여 아버지의 공의를 채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더 변화되어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세상 삶 속에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 시험할 난을 해결하여 참 믿음 속에 변화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목자의 저의 사명이 없나니 이 사명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꾼들이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순종해 줍니다. 사랑해 줍니다. 모든 것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끄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제단을 오해하고 판단합니다. 악한 말들을 냅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제 마음 안에 상처를 받을 것도 없는 것이요 힘들 것도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것이요 어둠은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니 어찌하면 괴롭게 하고 죽이려 하는 것, 이것이 원수막 사단의 쾌계입니다. 그것을 넉넉히 간파하고 저는 그것을 또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또한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섬기며 사랑하며 오직 그건 어른 마음으로 안타까이 여기며 제가 할 바 아버지의 뜻을 더 마음껏 이루며 더 찬란한 빛으로 아버지의 권능으로 나타내 보여 어둠이 빛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큰 마음 선과 사랑으로 이루는 사명이 없나니 이와 같이 세상도 품고 세상도 변화시켜가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의 양떼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많은 크리스천들과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의 참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신 권능으로 이 사역을 마음껏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나이다. 아버지 저는 더 권능의 사역들로 큰 권능을 받아내리기 위해 기도하며 이 사역을 이룰 것이며 또한 이 권능의 열매들이 세계 곳곳에 전해지고 알려질 수 있는 모든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이며 또한 이제 필요에 따라 해외 선교를 이뤄 나가는 것들도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것인데 형통하게 하시며 나아갈 것 이룰 것 모든 것에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사랑은 인생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심히 타락한 영혼들이란다 할지 라도 끝까지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고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 또한도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준비하여서 때가 되어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이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이 없는 끝이 없는 아버지의 권능으로 만민의 성도들이 병들지 아니하고 또한 질병균들이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를 받아 영광 돌리며 평안한 삶을 살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말씀의 권세로 또한 항상 또한 대비마다 기도하는 환자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필요에 따라 이루어나가는 기도와 또 찬양과 은사 집회를 통하여 만민의 성도들이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 영광 돌려 나가게 하시고 병들지 아니하며 강건한 삶을 유지하며 또한 항상 응답은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만 더는 믿음 있는 성도들을 어찌하면 나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며 쓰러지게 할까 하나, 그러나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 기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가옵나니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샌도 세임간의와 능력으로 감동 충만함으로만 함께 하시며 그신 영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도 없어서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들이 마음껏 드러나는 만민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은혜로 감동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들을 온전히 나타내며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만 아버지가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풍성하고 온전한 열매들로만 마음껏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영광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아버지가 바라시며 기뻐하신 일들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난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영광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만 주의 바라시며 기뻐하신 일들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 우리 맘내 성도들을 출마라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감당하옵나니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의 어려움도 문제도 아버지 또한 시험할란도 넉넉히 이기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이 힘듦도 어려움도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행할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며 삶에서 떠오르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젠 자기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영혼들마다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을 받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시는 분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그와 같이 복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그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사오니 그렇게 변화시켜가며 그렇게 인도해 나아가는 그런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영혼을 위한 삶이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복되던지요. 모세 선지자가 아버지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보기에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불평과 원망도 이루었고 불순종하였으나 그것에 낙심하고 피곤해하고 지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바라며 영혼을 내 생명도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헌신하였던 것처럼 저 또한도 아버지 주신 상급을 바라보나이다. 아버지가 저를 만났을 때 칭찬해 주실 아버지와 그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옵나니 맘내 모든 성도들을 손에 손을 잡고 이 길을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고되는 일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다 포기하는 이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길이 생명길인데 이 길이 영생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아버지 포기하리요 어찌하여 더디가리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크고 넓은 집을 얻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또한 내가 아끼며 살아가 집을 아버지 사고 또한 더 큰 집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그 시간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았느냐 얼만큼 변화되었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번 주어진 천국의 상급과 영광은 이제 다시 두 번 다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는지요. 주여 저에게 이런 값진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 되어 우리 맘내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 아름다운 천국 세율 삶을 바라보며 더 변화되기 위해 깨워지고 깨워지고 죽어지고 죽어지고 가는 길 이 길이 아버지 하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감동 가운데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며 드려진 바 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사랑으로 품으셨나이다 선으로 품으셨나이다 함께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아버지 하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시며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노미나니오 띠노리마스 아멘. 권능으로 변화시키시네 만민산비 229번 です 229번 です 권능으로 변화시키시네 말씀으로 변화시키시네 말씀으로 세상 모든 영혼이 구원 얻도록 세상 모든 영혼이 구원 얻도록 사랑이 담긴 권능 사랑이 담긴 아버지 마음이 담긴 권능 아버지 마음이 담긴 권능 사랑 모두에게 베푸신 사랑 권능으로 변화시키시네 권능으로 변화시키시네 말씀으로 세상 모든 영혼이 구원 얻도록 세상 모든 영혼이 구원 얻도록 사랑이 담긴 권능 사랑이 담긴 아버지 마음이 담긴 권능 아버지 마음이 담긴 권능 사랑 모두에게 베푸신 사랑 권능으로
주님이 선포하시네 모두가 주 사랑에 더하도 모두가 그 사랑에 더하도 권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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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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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멘. 천국으로 함께 가요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 인삼 미슈 109번 천국에 行きましょう 109번 です. 향기로운 꽃 천국으로 함께 가요 천국으로 함께 구비구비 고개 넘어 믿음의 고개 넘어 주님 예배하시 우리 주님 천국으로 함께 가요 천국으로 함께 가요 주님이 우리 위에 예배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주님 손을 잡자고 천국으로 함께 가요 손에 손을 마주 잡고 힘차게 걸어가요 생명수 강물 흐르는 곳 천국으로 함께 가요 하늘문이 열렸네 축복의 하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축복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축복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셨네 장생명을 주셨네 우리 주님 손을 잡고 천국으로 함께 가요 내가 좋다 정말 좋아 너는 내 기쁨이라 내 너를 정녕 도우리라 내 너와 함께하리 어서 오렴 내 아들아 내 품에 안겨보렴 주님 팔 벌려 날 부르네 할렐루야 주님 팔 벌려 날 부르네 고개 넘어 우리 주님 예배하신 우리 주님 천국으로 함께 가요 주님이 우리 위에 예배하셨네 장생명을 주셨네 우리 주님 손을 잡고 함께 가요 천국으로 함께 가요 손에 손을 마주 잡고 걸어가요 힘차게 걸어가요 생명수 강물 흐르는 곳 천국으로 함께 가요 하늘문이 열렸네 축복의 하늘문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축복 넘치는 주의 축복 주님이 우리 위에 예배하셨네 장생명을 주셨네 우리 주님 손을 잡고 천국으로 함께 가요 내가 좋다 정말 좋아 너는 내 기쁨이라 내 너를 정녕 도우리라 내 너와 함께하리 어서 오렴 내 품에 안겨보렴 주님 팔 벌려 날 부르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위에 예배하셨네
주셨네. 장세 겨울 주셨네. 우리 주님 손을 맞잡고 천국으로 함께 가요.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계 선교도 시교회 교육 교회의 ための 祈りです.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널리 널리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과 일꾼들이 더 힘써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샘과 은혜와 능력 천국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만민의 지엽역 교회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일꾼들 위해 능력으로 샘으로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복음으로 함께 하나 되어짐은 바로 천국 새로운 삶을 침노하기 까닭이 입니다. 그저 구원받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더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기 위한 목표가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이 그리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단다 할지라도 그들도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가고 새 예루살렘 가는 길이 성결의 복음 안에 있음을 믿고 힘차게 뜨겁게 달려가며 기도하옵나니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시며 모든 만민의 성도들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영원히 잘림같이 범생을 되는 영육하는 축복 속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힘차게 뜨겁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손에 손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위에 크신 은혜로 감동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그렇게 아버지 이끌어 나가는 이 본 만민교회는 물론이요 전 세계 우리 만민의 지교회 외에도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 죄종님들과 일꾼들 위해 샘으로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능력받아서 이 복음을 널리 선포하겠고 능력받아서 영혼들을 갈무리하며 신방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진리로 빛 가운데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겠사오니 그러한 우리 모든 죄종님들과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말씀의 권세가 있고 놀라운 권능이 함께 보장되어져서 주의 크신 영광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선교사님들이여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평신도 또한 주의 종들 평신도 선교사들 또한 평신도 일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책임지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도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만 함께 하시며 크신 영광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전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위에도 항상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더 입혀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든 항상 성령의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치료왕답의 역사들로 크게 영광 돌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사집회를 우리가 준비하며 또한 매 주일 예배하며 또한 환자기도를 받을 때에 전세계 만민의 성도들이 치료받고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중한 병이라 할지라도 치료받아서 간증하며 또한 만민의 양떼들이 되어지고 알곡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이런 치료왕답의 역사를 체험한 이들이 거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갔다 신앙생활 하거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이런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체험하였으니 올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전세계 만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권능을 체험하는 전세계 많은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주님 품 안으로 이끌어가는 인도에 나아가는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본교회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위해 샘과 은혜와 능력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고 마음껏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신 영광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복음이 책자를 통하여 전해집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 전해집니다. 전세계 각 많은 아버지 기독방송들과 합하여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듣고 보는 이들의 마음 안에 아버지의 참뜻을 깨우치고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 있든 나도 만민의 양떼라 고백할 수 있는 전세계 무수한 영혼들이 이 방송 선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드러나고 나타나며 모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 또한 세계 선교를 이뤄나가는 세계 선교 아버지 해외 선교국 일꾼들에게도 또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 아버지 교회 또한 레이족들에게도 능력 주시고 아버지여 또한 나아갈 방법들도 제시하여 주옵시며 항상 깨워서 어찌하면 더 아버지의 뜻을 전하며 이 복음을 널리 널리 선포할까 아버지의 권능을 세상에 전하고 알릴까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셔서 항상 발전된 이와 같은 미디어의 흐름들 잘 타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아버지 세상의 빠른 세상들에 우리도 함께 따라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붙드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며 아버지의 마음인지요. 이 권능
인생이 저뿐 아니라 우리 주의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해외 집회들을 이룰 때 크게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이 환자 기도를 통하여서도 항상 치료와 응답이, 또한 단물을 통하여서도 아버지의 놀라운 권능이, 손수건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크신 아버지의 권능의 역사들로 전 세계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과 생명으로 이룰 수 있는 이 역사들이 풍성히 항상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 안에 있고 아버지의 뜻 안에 있나이다. 아버지의 이끄심 속에 우리는 형통하게 온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남이 없나니 그신 영광과 축복으로 아버지 마음껏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기뻐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시며 이루시고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간구와 기도 응답하시며 축복하셔서 세계 선교를 통해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인 조 선생님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만민의 사역 모든 역사 속에는 말씀이 있었고 원장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이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고 성회를 위해서 원장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며 교회 행사 하나하나를 위해서 만민이 또 다니엘 차례가 있고 기도가 있어 그 기도를 원장님께서 인도하시며 저녁에 자기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지면 나는 차례를 준비해야 돼 하셨고 집에서 목욕을 하시고 철야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준비하셨다가 성전에서 성도인들과 함께 그 기도를 쌓기를 40년을 그렇게 기도해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셨고 영혼들 위해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셨으며 사랑으로 기도하셨나이다. 사랑하는 목자님이야 그런 기도를 하셨고 사랑하는 당회자님이 기도하셨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기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더 깊은 선의 단계 더 깊은 아버지 새 삶의 더 깊은 단계를 이루신 바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교통함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나이다. 사랑으로 오셨고 희생과 섬김으로 오셨지만 더 깊은 아버지의 원하시는 마음을 채워가기 위한 이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장님께서 홀로 계실 때도 시간 또 찾고 궁구하시며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말씀하시며 더 섬기려 하고 더 낮아지려 하고 더 상대의 마음이 되려져 하고 그렇게 아버지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모습을 보나이다. 감사나이다. 아버지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늘 아버지를 생각하였고 목자님을 생각하였고 당회자님을 생각하였고 교회의 힘이 되기 위해 달려오셨고 전부를 드리고 달려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더 온전히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세밀리한 삶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또 부족을 찾아 채워가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인과 능력으로 생기로 부어주시며 마음껏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뜻하신 원자님을 통해서 이루실 모든 섭리와 뜻들을 마음껏 나타나시며 이루어주길 원합니다. 강건한 능과 능력과 세임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칸니치산시오가 401번です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빛으로 둘러 계신 성전 찬양하시고 성전 건축을 기도하시겠습니다. 157번です 157번です 빛으로 불려 계신 성전 아버지 권능이 피셨네 아버지 권능이 피셨네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빛으로 불려계신 성전 빛으로 불려계신 성전 아버지 권능 입히셨네 아버지 권능 입히셨네 아름다운 성전 모든 영광 돌리네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 성전 기뻐하시는 성전 빛의 말씀 빛의 권능 빛의 말씀 빛의 권능 전세계를 이루네 빛의 말씀 빛의 권능 전세계를 이루네 빛으로 들려 크고도 웅장하도다 아름다운 성전 빛으로 불려계신 성전 빛으로 불려계신 성전 아버지 권능 입히셨네 아버지 권능 입히셨네 아름다운 성전 모두 영광 돌리네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빛으로 들려계신 성전 빛으로 들려계신 성전 아버지 권능 입히셨네 아버지 권능 입히셨네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성전 영광 돌리네 모두 영광 돌리네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빛의 말씀 빛의 권능 전세계 이루네 빛의 말씀 빛의 권능 전세계 이루네 전세계 이루네 빛으로 들려기 크고도 웅장하도다 크고도 웅장하도다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성전 빛이 없는 아버지 빛이 사랑 없는 아버지 사랑 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대 이전 또 다시 세대 건축의 ための 이노리です. 아버지의 기쁨으로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성전, 전국 세르샘으로 가득한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그 성전으로 우리 모두가 기필코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성전뿐 아니라 이전하는 성전도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세르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아버지의 권능을 높여드리는 이런 성전이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지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성도들을 모인 그와 같은 성전을 통하여 대성전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지요. 그러니 우리는 성전 이전이 우리에게는 큰 변화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옵나니 이 시간 변화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더 나오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아름다운 성전에서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기뻐 음향하심은 물론이요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전 세계 전해지는 바 이 모든 것이 세계 선교가 되어지나이다. 많은 이들은 우리 교회를 따른 오해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며 또한 우리를 또한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이들도 있습니까? 하지만 선한 이들은 또한 우리 안에 당한 어려움들을 인하여 안타까이 여기고 또 진실이 밝혀지며 아버지 영광이 크게 드러날 것을 믿고 또한 함께 응원해주는 이들도 참 많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또한 그로 인하여 교회의 좋은 인상들로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성전 이전을 이루어서 선을 쫓아가고 이웃을 아버지 이웃에게 또한 선행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과 우리의 삶이 바로 세상 안에 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의 본이 되어질 것이옵나니 주여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선교를 이루는 것이요 우리의 성전 안에서의 모습이 바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바 아버지 영광이 되어주옵소서.
하시옵나니 이런 성전으로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한마음 한뜻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 되어줘서 이제는 성전의 이전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가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결함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깊이 읽고 나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그 영광을 온전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이전이 남은 모든 시간도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허가를 받고 아름다운 성전을 공사하는 모든 과정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남이며 형통함으로 이뤄나가는 것이옵나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붙드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문제도 아버지를 해결하시며 어떠한 아버지가 도우신 바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졸이며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 위해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되 성령의 밝은 음성인도 주관을 받아서 하나하나를 이뤄나가며 만날 사람을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울 일을 만날 것이며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고 선한 사람 진실한 사람들로 함께 도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며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가 법적으로도 어떤 것에 너보다 잘못된 것 없이 가장 합당하게 이뤄나가며 합법적으로 진행하며 이뤄나가는 일꾼들 또한 그런 절차들로 이뤄나갈 때에 아버지 방해 없고 형통하게 이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시는 성전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전으로 아름답게 꾸며가며 이뤄나갈 때에 조금 더 어렵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뻐하시는 성전으로만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영광을로 받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재정도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일꾼들도 지혜롭고 명철되게 하셔서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심에 따라 이뤄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재정은 조금 더 낭비됨이 없고 또한 어떠한 것들 안에서도 사심으로 이루는 것 없이 가장 합당하게 이뤄나가옵나니 그와 같이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간과 하는 바 하늘의 상급됨으로 갚아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고 떠난 영혼들도 돌아와서 함께 세울 사람을 나에게 힘있게 달려가는 이러한 성전이 될 것이옵나니 주의 크신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모든 것을 감사하며 감사하리까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며 성전을 통해 크게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하시겠습니다. 삼비 삼비 아사모 삼비를 삼비시마쇼. 삼비 삼비 아사모 삼비 이르마모 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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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모 삼비 감사 감사 아사모 감사 이르마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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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모 감사 기쁨 아사모 기쁨 이르마모 기쁨 喜び, 喜び, 夜も喜び, 祈り, 祈り, 朝も祈り, 昼間も祈り, 祈り, 祈り, 夜も祈り, 伝道, 伝道, 朝も伝道, 昼間も伝道, 伝道, 伝道, 夜も伝道, 伝道, 賛美, 賛美, 朝も 賛美, 昼間も 賛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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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夜も 賛美. 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도처 하나씩 저번에 말씀하셨었는데요. 만민라디오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께서 특집을 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는 다음번 만민라디오 타령회인데 그냥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特別に DJをなさいましたね。とても素晴らしかったです。 내가 인도를 한 걸 보고 나서 더 긴장이 되느냐고 어떠냐고 그래서 긴장 안 되는데요. 당회장님이 하신 걸 보니까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되게 궁금했었어요. 긴장されましたか? 그래서 많은 聞かれるんで. 자료도 찾아보고 네, 행복하게 또 즐겁게 하는 사람들도 찾아보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공감하고 하는구나라는 걸 찾아보면서도 이게 내심 채워지지가 않았었거든요. 당의자님의 만민나들 듣는데 이거다 라고 딱 깨달았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대화하는 느낌 제가 니지 없기나 그래다と思いました. 저는 서로 대본법이 바쁘거든요. 바이스는 가오미나가 나를 보라고 오하나시오 시테이루요나 나 좀 봐주세요. 서로 막 눈을 마주치고 서로 바라보면서 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럼 생각해봤어요. 여러분은 당회장님으로서만 보시잖아요. 당회장님이실 때 아니면 좀 전으로 생각하면 목사님이실 때 좀 언제 아무튼 그때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이 당회장님 앵커 리포터 하신 거 아세요? 마이니 도카이초 선생 리포터를 나셨다 것도 아닙니까? 앵커는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콘텐츠를 갑자기 즉흥으로 저는 좀 외우는 자라거든요. 근데 외우지 않고 즉흥으로 여기는 무슨 산인데 여기는 어디고 어디고 어디입니다 이거를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리포터들은 금방 그 자리에서 듣고서 바로 해야 되거든요. 저를 이제 당회장님도 한 부분이 있었고 저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서가지고 여기는 뭐 의인은 믿음과 생이라 여기는 어느 성전에 어디 어디였는데 여기를 이제 여기서 설명해야 돼요. 성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시나케바 나라나인데스가 하다가 NG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신이 나사이마시다. 아타시와 야테미타데스가 너무 멋지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리포터 이제 그 성지순례 리포터가 끝나고 바로 앵커로 그래서 만미중앙교회 그 금요철에 앵커를 길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 하나하나가 다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전에 그 방송이죠. 그유노가 1つ1つ 積み重なって 30분 설교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 방송에서 설교하셨던 거 있죠. 그런 설교 한 편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은 와 설교 되게 잘하신다 하지만 그 설교를 한 편 하기를 해서 공부를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기를 정말 일주일 정말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한 편이 되게 길거든요. 한 편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으니까 그런 준비하는 시간들이 많이 걸리셨는데 그 시간들이 지금 능력이 되었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 더 쉽게 할 수 있고 포럼블런 결론 내용들이 네. 잘 이렇게 또 거기서 영적인 의미와 뜻들 또 부연 설명 이런 것들을 저렇게 잘할 수 있게 되셨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하신 모습만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는 안 될 때 글쓴 연습을 했고 리포터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나오셨습니다 이런 거 하셨고 앵커 하셨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만들었던 시간이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화하듯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 같으셨죠? 난민 라디오의 디스크 조끼 있었을 때도 또ても 자연히 곳에서 밖에 사는 감당함이 있어서 화나시오 시테르카노요니사레마시타. 하고 만들어 가서 제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아동 주학교 교사다. 그럼 어떻게요? 우리 아동을 위해서 학생부를 위해서 이 공과도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온 것과 교회학교의 교수의 方も 공과는 있는데 그냥 딱 공과 가서 너무 바빴어요. 공과 가져오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가 필요하겠네. 아, 원로 목사님 얘기해 드릴게요. 원로 목사님이 아동주학교 옌로 복시 선생은 하실 때 여름 성경학교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3박 4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낙수노세쇼학교 그 선생님 되게 예뻤거든요.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당회장 목자님께 우리 선생님 해달라고 그냥 이제 스케치북에다 그림 그리셔가지고요. 교회 선생님이 교회학교 교수의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고 성대묘사다. 스케치북에 애를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설명해 주셨다고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요. 선생님 너무 좋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子供たちがとても幸せでした.
당회장님 원래 다 잘하시나 봐. 태어나부터 원래 잘하셨나 봐. 이게 아니라 그만큼 연습하고 준비했던 훈련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선생님은 이전에 앵커하고 교수님 라디오에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할까 말까다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기도하셔서 전해드리는데요. 그런 상황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너무 편안하게 같이하고 고통이 심하시다. 여러분들도 맡겨진 사명을 그렇게 저 연습하고 유단해라랬다 심해요. 마음 졸이면서 그 시간을 사이대 준비하시되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해 우겠다 가다가다 못하매니 노리마스. 저희들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침에도 감사 기쁨 충만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충성 가운데 달려가면 얼마나 좋을지요. 다 아버지 참으로 당회장님의 삶이 그러하시지 않더일까. 목자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면벽하고 홀로 아버지 참으로 그 공간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 생각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충만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 그렇게 감사로 기쁨으로 산모함 으로 달려가며 그렇게 달려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당회장님께서 리포터로 앵커를 할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작다 하지 않냐게 하시고 공과를 준비함도 내가 또 아버지야 내가 선생님으로서 내가 각 분야에서 또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여 구역장은 구역공과를 준비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이렇게 내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 다해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이로부터 세인과 능력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죄종들은 열심히 신방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며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옵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더 위로부터 주시는 세인과 능력 가운데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기다리며 바라봐주는 주여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아버지 일꾼들이 있습니다. 더 연합회가 있으며 선교회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같은 친구들이 모이면 행복하고 충만하고 주 안에서 믿음의 대화 어쩌면 기도할까 어쩌면 변화될까 어쩌면 이 말씀들을 행해 나갈까 이렇게 축복받아 이렇게 응답받았던 행복한 고백들로 가득한 바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지조구 일꾼들이 모이면 성도들을 돌아보고 전도하자 신방하자 영혼들을 살피고 누구의 집에 신방을 가고 누구를 만나고 품어주고 이렇게 행복하고 충만하며 믿음 가운데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축복하시며 함께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종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종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수예배 오늘 말씀을 아버지의 전부로 은혜와 감동으로 또 금요철의 말씀 주일 대예배 저녁예배 당회장께서 진액을 다해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께서 준비하십니다. 은혜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려서 그 안에 중요했던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또 기억하고 궁구하며 또 붙잡고 기도에 나아가며 변화와 생물로 나아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안내가 있고 봉사가 있으며 각 분야에서 국수동 봉사가 있고 또 예배에 각 순서가 있으며 아버지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샘 능력으로 방송 장비와 각 분야들을 돕고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지성전 지교회들도 행복하고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전에 오가는 시간들이 즐겁게 하시고 가정에서 드리니까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가정에서 그냥 흘러버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다해 간절히 사모함으로 아버지 기뻐하심의 예배로 드려진 바 되어 그 모든 시간들이 충만하고 행복하며 아버지는 은혜와 감동으로 드려지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더 섬기고 사랑하며 마음을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는 딸을 딸은 엄마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상대의 마음이 되고 바라봐준 바 되게 하시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아이들의 입장을 되어주며 바라봐줄 수 있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주일로 바빠서 내가 바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더 마음을 함께하고 바라봐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님도 이미경 목사님도 바쁜 일정이 있을다 할지라도 어쩌면 원장님을 한 번 더 얼굴을 뵐까 더 인사를 할까 더 살필까 가족들이 더 그렇게 서로서로가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고 아름답게 마음을 함께 가는 것처럼 우리 가정가정들이 그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마음을 함께 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해서 보증화되지 않은 가정이 있다니까 가족 복음화를 이루어서
더 가지고 뭐 이러는 것은 상대가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가 아니라 믿어주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어떤 것을 말하지 않고 품어주고 그런 시간을 통해 감동이 되고 마음을 함께 나아감으로 이 모든 시간들이 축복과 응답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나아진 바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온전한 가족 복음화로 아버지께 영광 올린 바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아버지 행복하고 축복의 가정, 물질의 축복도 영육간의 축복도 함께 이루실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미녀니여 드리노리마스 아멘. 마무리 기도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당장 기도 받고 주기원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씻는 손길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며 늘 감사의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기도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참으로 집에 가는 길도 평안히 잘 가게 하여 주옵시고 푹 잠도 잘 잘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피곤치고 곤비치 않게 세임과 능력과 함께 부드러우시며 숙면을 이루어서 푹 잠들게 하시고 또 일어나서 새 아침을 만날 때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아침에도 저녁에도 한낮에도 감사 감사 찬양 기쁨 이런 전도 이런 것으로 가득가득한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품고 있는 것처럼 기도가 생활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로 드려지며 감사로 드려지는 시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시간들을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생각하였고 길을 걸었고 충성하였고 예배하였고 또 철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그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있으면 또 채워나가게 하시고 누리의 눈을 뜨고 일어나고 걷고 행함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라는 것을 기억하고 떨림으로 더 감사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섬김으로 이렇게 해야 쓰는 시간이 되어 그 모든 시간들이 더 충만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며 새 아침을 맞을 때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일로 감사로 넘칠 수 있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새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미나니옷도 이노이마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하루도 지키시고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받는 성도님들과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 위해 건강을 초월하여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말과 생각과 행실이 있었다면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기도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신속히 응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できないこともできて、できることはもっとできる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この時間、具合の悪いところは聖霊の火で焼き尽くして癒して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命じる敵である悪魔サタン、すべての病気、病原菌を患いを下がれ、治らない病気、難病と流行性の病気、がん、エイズ、白血病、脳卒中、心臓病、肺と胃腸の病気、婦人病、高血血圧、低血圧、糖尿、皮膚病、やけど、炎症、事故の後遺症、風邪、疲れ、インフルエンザ、甲状腺疾患も完全に癒されよ。小児麻痺、中部関節炎、ヘルニアも完全になり、腰痛、頭痛、神経痛など、痛みは消え去れ。転換自閉症、うつ病、パニック障害、ノイローゼ、認知症などの精神疾患も下がれ、心から闇が退いて、喜びと平安が望むように、死なる神様、患いは皆完全にしてください。すべての麻痺も解けて、歩けないものは歩いて走れ、視力も回復して、よく聞こえない耳は聞こえるようになれ、見えないものは見えて、聞こえないものは聞こえて、口の聞けないものは物を言いなさい。身ごもりの祝福を与えて、折れた骨もつけて死んだものも生き返り、死んだ神経と細胞が生き返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주사이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신고와与えて性的な思いと疑いの勢力 시련도 간나무 시리도게되 くださり 가정에 복음과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요비求めて 이노れる 요니 罪を 捨てて 清められる 요니 強く して ください. この夜も安らかに休めるように聖霊の炎の壁で天の軍勢と見つかり主の炎のような御目で家庭職場事業の場を守ってくださり幸せな朝が迎えられますように。明日はもっと嬉しく幸せなことで父なる神様に栄光を期すようにしてください。父なる神様感謝します。栄光をお受けください。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御名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天に待ちます我らの父よ、願わくは皆をあがめさせたまえ、御国をきたらせたまえ、御心の天になるごとく地にもなさせたまえ、我らの日曜の糧を今日も与えたまえ、我らに罪を犯す者を我らが許すごとく、我らの罪をも許したまえ、我らを試みに合わせず悪より救い出したまえ、国と力と栄とは限りなく汝のものなればなり。アーメン。